약간 미신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장 들어갈 때 왼발인가 오른발로 먼저 들어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은 들어봤는데, 저는 양발로 다 들어가도 아직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왼발 들어가면 어쩔 건데, 오른발 들어가면 어쩔 건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사실 이번 주 주제가 장례식장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죽음은 또 다른 시작인데, 장례식장에 가셔서 이렇게 삼가 고의를 표하면서 꼭 하지 말았으면 당부하는 건 도와달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미련을 남기는 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장례식장 가셔서 이제 누가 돌아가셨어.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할머니 좋은 곳 가세요. 살아생전에. 감사했습니다. 가시는 분을 미련 없이 가시게끔 사람이 죽어가지고 관에 있고 요즘은 이제 막 병풍 뒤에 나가고 살아난다는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가망성이 없게 하잖아. 돌아가셔 숨이 심정지가 됐다. 의학적으로 그러면 이제 바로 영안실에. 그래서 사람이 죽지만은 귀도 열려 있고 혼은 머물러 있어서 들어요. 육신이 없을 뿐이지 혼이 있고 인간이 그 살아생전에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어. 그래서 조금 단순해진다는 것뿐이에요. 제가 이제 많은 장례식장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이제 사연들도 상담해보고 들어보면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누가 가셨다, 아버지, 어머니 가셨다 그러면 엄마, 아빠 잘 가세요. 그럼 남은 사람들이 걱정돼서 꼭 무언가를 바라는 말을 해요. 누가 살아있으면 누구 도와줘요. 누구 아프지 말게 해줘요. 뭐 할머니 그러면 할머니 잘 가시고 우리 아빠 잘 되게 해주세요. 아빠 몸 아픈 것도 좀 같이 걷어가 주세요.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 혼이 가야 되고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사자가 데리고 가고 내가 길은 다른데 문이 열리기 때문에 가는데 그러면서 그것들을 듣는 귀로 듣고 남아서 그걸 가지고 가요. 사실은 사람은 죽으면 조상이 우리 안 도와줘도 돼요, 여러분. 도와주면 감사하지만 안 도와줘도 돼. 우리가 우리 인생 열심히 살면 돼. 열심히 살다가 운이 돌아와서 대운이 터지면 되고 안 도와주는 조상은 뭐 고풀어내 갖고 도와주게 억지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개념도 어떻게 벗어버리자 보면 가시는 분 가시라고 해야 되는데 가실 때뭐 도와달라고 잘 살게 해줘요. 가시면서 좋은 데 가세요. 우리 딸좀 지켜줘요. 뭐 어째요? 이런 말들 있죠. 미련을 남기는 말, 뒤돌아보게 하는 말. 무언가 여지를 남기는 말. 이 행동은 정말 삼가해야 돼요. 장례식장에는 좋지 않은 기운도 있고 나쁜 기운도 많지만 꼭 그렇지만 않아요. 죽음은 시작이고 죽어야 다시 태어나니까 어떻게 보면. 그래서 꼭 부정적인 것만 아닌데 인간의 입이 말하는 거나 삼가해야 되는 건 그거예요. 다시 만나자. 뭐 먼저 가 있어. 그동안 즐거웠어. 잘 가. 항상 마지막 말은 잘 가라고 끝내야 돼요. 잘 가. 다시 만나. 꿈에라도 보고 싶어. No. Nope. 다 자초하는 일이에요. 이게 잘못되면 빙의가 될 수도 있겠네요. 타고 감정을, 귀신은 감정을 타고 돌아요. 그리고 몸에는 이런 혈맥 다 이렇게 있어요. 뭐 오장육부, 눈가로 육관이 있고 이렇게 기운들이. 신도 그런 기운이나 흐름을 타고 신도 앉으시는 거고 귀신도 그렇게 앉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심이 찔린 행동을 하면 심장이 벌렁벌렁 된거 신에서 하지 말라 제자들이. 판단할 수 있어요. 스스로 모든 인간이 가슴이 뭔가 벌렁거리고 안 좋은 거. 이게 나쁜 짓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심장에서 양심이라는 신이 움직여주시는 거잖아.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심장에 귀신이라는 신이 앉으면 귀신, 잡것들이 앉으면 허튼기가 앉으면 나쁜 행동이다 아니다. 그걸 판단을 못 해갖고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여도 모르고 때려도 모르고 거짓말해도 모르고 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기 제일 큰 신이 들었어요. 천지신명이 여기 들은 거야. 인간 몸은 신이 하강해서 제자한테 오니까 그걸 느끼게끔 하는 거지. 옳고 그른 거, 선악을. 근데 이제 악신이 들어오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 아쉽죠. 가는 사람 아쉬워요. 보내는 사람 항상 아쉽고 미련이 남고. 하지만 이미 생이라는 게 마감돼서 끝나면 간다 하는 의미 말고는 딱 끝내야 돼요. 아쉬움을 주지 말고 미련을 남기지 말고 살아있는 사람이. 응? 약간 미신인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장례식장 들어갈 때 왼발인가 오른발로 먼저 들어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말은 들어봤는데, 저는 양발로 다 들어가도 아직까지 아무 일이 없었어요. 네. 제자가 재기 전에도, 이제 제자가 되고 나서는 좀 삼가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먹고 생각하는 자체가 벌써 틈을 주는 거예요. 틈을 주는 거예요. 왼발 들어가면 어쩔 건데, 오른발 들어가면 어쩔 건데, 누구나 수호신이 있어. 누구나 조상이 있어. 기운이 당당하게 들어가고 생각하고 의식하지 않으면 그것들도 안 타고 들어와. 허나 생각하고 뭐 하고 하면 타고 들어오지. 들어갈 때는 죽은 사람을, 고인을 위로하는 마음으로 그냥 들어가세요. 나올 때 그곳에 가셔서 미련 있는 말, 보고 싶다, 뭐 도와줘라, 마음속에만 있고 말은 내뱉지 마세요. 나중에 2년, 3년 지나고 제사 지내고 기일 되고 될 때 제사 지내면서 하시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은 해도 되지만 장례식, 장례를 치르는 그 안에는 하면 안 돼요. 왜? 귀신들도 둔갑을 많이 해. 왜? 듣고 있어. 누가 거기서 막 하면서 아이고 뭐 누구 돌아가셨는데 도와주고 잘 얘기해 주세요. 목이 몸이 아픈데 아픈 거 가서 도와줘. 안 아프게 좀 해줘. 잘 가. 이러면 귀신이 들었다가 그래? 영정사진 보이니까 그죠? 이렇게 생겼구나. 둔갑하는 거야. 둔갑해가지고 와서 꿈에 나타나서 네 할머니다. 도와줄게. 네 뭐 너가 그랬지. 나 죽을 때 아프지. 뭐 도와달라 해줄게. 영락 없이 당하는 거야. 둔갑해요. 신령님도 둔갑신장이 있어. 육갑신장. 둔갑신장. 귀신들도 둔갑. 상투를 트는, 뭐지? 가면을 쓰는 거야. 왜? 내가 아는 사람으로 비춰야지 나를 믿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자들도 어디 가가지고 산신에 막 기도하면은 뭐, 누구 산신이다 그러고 막 보면 정말 산신님인 줄 알면 받아갖고 오는데 알고 보면 아닌 경우도 많아. 계속 닦는 거예요. 그렇듯이. 조상도 그렇고 귀신도 그래. 응? 그러니까 소원을 얘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들어갈 때는 그냥 이런 거 저거 생각하지 마시고 가셔서 잘 하시고, 나올 때가 중요해. 나올 때가. 저희 손님이나 제 갓집한테는 저는 꼭 공공화장실 같은 데 있죠. 뭐 터미널이 됐거나 저는 이제 그 경찰서 같은 데, 파출소 같은 데를 더 많이 권해요. 그러거나 동사무소 같은 데, 은행 같은 데, 365일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죠. 그런데 여러 사람이 들여다는 직살, 화장실 그런 데 가서 소변을 좀 놓아. 거기서 좀 탁탁 털고 씻고 그러고 이제 소금 치든 파 치든 나머지 것은 아시는 민간 하면 돼요. 파서 이제 붉은 파 귀신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가갖고 그냥 잘 갔다 왔다 탁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면 끝나요. 상가집 갔다 왔는데 어쩌지 뭐 어쩌지 다 마음에서 불러드리는 거니까. 응? 여러분 그러시기를 바라고 조문하러 가셨을 때는 이 영상을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요즘은 또 조문을 많이 안 하는 추세잖아요. 그죠? 뭐 부주만 하고 가시게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가까운 일가 친척들, 가까운 직계들은 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면 한결같이 잘 가세요. 저희는 걱정 마세요. 잘 가세요. 미련을 끊어주는 거야. 장례식에 가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에 대해서 조설당이 이제 아는 소신만큼 얘기했습니다. 알지 못하는 건 말을 못하고 아는 부분만 얘기를 합니다. 아는 부분도 부족한 것이 많겠지만 예쁘게 봐주시고 항상 말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우리 이번에 피디님하고 이번 영상 찍으면 제가 도와주셔야 된다고. 그 정치 공약하듯이 도와주십시오.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시고 초살당도 많이 널리 알려주시고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